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어디죠? 일본? 여기 일본 사가예요. 바로 후쿠오카 옆인데. 네. 저희 어제 왔어요. 어제. 네. 어제 도착해서 오늘 후쿠오카 옆에 있는 사가현 티웨이 항공사 진행으로 기내식 먹방 배틀 트립에서 올라오신 두 분, 수정님과 야식이님. 항공사 직원 두 분과 함께 대왕 돈까츠 카레. 네. 40년에서 50년 정도 전통이 된 대왕 돈까츠 카레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드라이브 입베이라고. 드라이브 입베이. 예, 카츠 카레 집인데 여기 되게 현지인들이 많이 와요. 왜냐면은 네. 가격이 진짜 싸거든요. 가격이 싸서 일하시다가 출퇴근길에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맛도 좋고. 여기가 사가현에 있는 맛집이죠. 네, 현지 맛집. 진짜. 네, 현지 맛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여기 이제 간판이고. 간판도 되게 오래돼 보이죠. 여기가 지금 막 40 제가 듣기로는 47년이 네,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가현에 있는 드라이브 이베이. 드라이브 이베이. 가게가 진짜 그 되게 옛날에 고전 방식 그대로의 약간 그런 느낌이 네, 그대로 이렇게 메뉴판 같은 것도 보시면 아, 이렇게 다 이렇게 직접 쓰셨네요. 북구시로 직접 쓰셨어. 보니까 주방 다 풀려 있어서 깔끔해. 주방. 대왕 돈까츠 카레를 판매하는. 일본 또 네, 만화책 애니메이션 만화책들도 이렇게. 옛날 만화책도 많고. 구비가 돼 있고. 이거 바닥도 그 일본 특유의 전통 방식. 네, 다다미방. 이거 뭐라 그러죠? 다다미방. 네, 자 그리고 아 우리 일본 아 우리 직원분들께서 다 같이 아 반갑습니다. 뭐 시끌벅적한데. 여러분 우리 도전자분들을 볼까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맨 오른쪽에 계신 우리 승무원부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간단하게 말씀. 안녕하십니까. 회사 선배 이용경입니다. 네, 선배님 용경 누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자, 우리 두 번째 계신 안녕하십니까. 먹방하는 사람 야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쿠팡의 대왕 야식이 형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정님 반갑습니다. 먹방 여신 수정님.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왼쪽에 계신 승무원분. 안녕하세요. 후배 승무원 정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티웨이 항공사에서 주최했던 우리 먹방 배틀 트립 기내식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최종 파이널에 진출하신 두 분이십니다. 야식이님과 수정님. 우리 정한희 승무원분과 이용경 승무원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양이 여러분들 일단은 1인분 양 한번 보여주세요. 네, 1인분 양. 원래 파는 자 원래 오모 이게 일본 현지 분들이 직접 도전하시는 네. 요게 이제 1인분 양입니다. 1인분 양. 요게 1kg가 조금 넘어요. 1.2kg. 네, 한 1.2kg 정도 네. 되는. 1.2kg고 이게 그리고 되게 싸요, 가격이. 가격이 얼마죠?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700원 정도. 9,700원. 진짜 일본 이게 엄청 싸죠. 밑에 또 밥을 보시면 여러분들 밥 두께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먹다가 밥이 거의 3공기 정도. 네. 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푸드파이터 하는 게 시간이 몇 분 정도 되죠, 두 분? 보통 20분이죠. 그거보다 보시다시피 양이 좀 많으시잖아요. 뒤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진짜. 두 분이 굉장히 놀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5분 더 늘려서 25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안에 먼저 드시면 두 분이 최종 우승자가 되시고, 25분 동안 두 분 다 못 드시게 되면 두 분 중 많이 드시는 분이 최종 우승하게 되는 경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승무원 두 분께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도와주실 건데 큰 도움은 바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기 지금 앞에 계신 승무원분들과 우리 BJ분들이 요걸 드시는 게 아니에요. 요걸 특별 제작을 들어간 3인분 4kg 분량. 이게 그거 먼저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여러분들 네, 3인분과 1인분 오늘 요 대왕 돈까츠 카레 도전자분들이 도전하실 메뉴입니다. 오, 양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이거 실제로 가까이서 자. 보니까 우리 승무원님들도 지금 이 양에 지금 긴장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왼쪽으로 조금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진짜 말이 안 나와. 말을 막 지금 더 더듬잖아 지금. 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인가요? 와, 와 나는. 야, 진짜. 자, 많아, 와. 근데 이게 더 많아 보인다고 계속 하시는데 여러분. 무게를 재가지고 나온. 네, 무게를 주방에서 달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냄새 좋다요. 이게 또 주방장님이 47년 만 동안 이것만 만드셨어요. 진짜 장인정신 느껴지는 일본인. 타이머 앞으로 좀 빼주시고요. 네, 여기 모형 우리 티웨이 항공사 항공기입니다. 제가 저거 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진짜 진짜 앞에 계신 거, 앞에 보이시는 요 비행기,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카운트다운 가겠습니다. 2인 1조고요. 2대2 싸움입니다. 수정님과 한희승무원님, 그리고 야식님하고 용경승무원님. 그렇죠. 갑니다. 5, 4, 3, 2, 1, 스타트! 자,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타이머는 눌러졌고, 세계의 대결, 일본까지 와서 먹방하는 세계의 대결입니다. 네. 근데 맛이 어때요? 드실만 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와, 야식이 형님. 야식님, 여기 야식님 약간 슬로 가지고. 근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걸 처음 봤는데 맛있나 보다. 아, 저렇게 저렇게 빨리 드시는 거 처음 먹었어요. 수정이 한 입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아, 네. 수정이 대단하시다. 처음 긴장한 거하고 다르게 수정님이 지금 치킨을 올리고 계세요. 네네. 그리고 한희승모님도 어제 드셨던 것만큼 드시고 있고 컨디션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용경승모님도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네. 자, 천천히 드셔도 되니까 아직 시간 뭐 아직 1분 남았습니다. 한이 승모님께서 돈가스 세 개를 세 조각. 아, 세 조각을 제 차에 수정업 야식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일본 전통 돈가스와 일본 전통 카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면에서는 한국에 있는 돈가스 카레들보다는 훨씬 만면에서는 네. 물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맛도 봤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양이 이게 진짜 거의 돈가스만 들어간 양만으로 거의 1인분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솔직히 이거 음식 하나에 한 달 먹고 살니까 한 달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양이 많아. 그건 진짜.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아, 스미마생? 네, 스미마생. 한 달을 먹죠. 자, 모미님 20개별 풍선 우리 야식님 팬분께서 화이팅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야식 형님? 야식님 우리 이파 쌍피 야 한입 가득 두 개씩 드시고 계시고요. 우리 용경승무원님도 잘게 잘 나서 꾸준히 잘 드시고 계십니다. 아,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거의 이제 초반부가 지나갔고요, 여러분들. 현재 남은 돈가스와 밥양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시면 양이 엄청 많은데 수정님과 한희승무원분 아, 접사로. 야, 돈가스를 그렇게 걷어냈는데도 밥이 아직. 진짜 산이다, 산.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특이한 것 같아요. 일반 돈가스 그 대화 돈가스 한국에 있는 대화 돈가스랑 진짜 양 수준이 다릅니다. 저 맨밥이라고 하시는데 카레 양이 듬뿍이 있고 만약에 카레 양이 모자르면 추가가 되는데 카레까지는 안 드셔도 되기 때문에 수정님도 아까 기대 걱정과는 다르게 너무 잘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드시고 계시고. 와, 진짜 잘 드신다, 근데. 그래도 위에 있는 돈가스는 거의 다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승무원 눈치. 멈추진 않아. 이분들 지금 벌써 배부르거든요, 사실. 네, 네. 네, 이 승무원분들이 여러분들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지금 이분들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마라톤보다 더 힘든 싸움이에요. 내가 먹으려고 승무원 됐나? 그러시면서 드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네, 맛있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지금 돈가스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카레는 더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더 리필해서 드릴게요. 자, 밥량이 지금 이제 이제부터가 진짜 진정한 싸움이 될 텐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게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가 김PD님이랑 후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먹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말하시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공략법이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돈가스를 제가 대부분 폭파하실 때 폭파하시는 분들 돈가스 폭파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소스랑 돈가스를 별개로 하신 다음에 돈가스부터 먹고 나중에 밥을 소스에 비벼서 빨리 이렇게 후루룩 마시듯이. 아, 그게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드시는데 네네. 지금 나온 밥량이 너무 많죠. 네, 그런
그 화에서 나오는 감량보다 지금 거의 2배, 3배 가량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도 되고 고기과보다 하면 11조 정도 더 먹는 것 같아요. 저거는 진짜 먹기 힘들어요, 사실. 저거는 진짜 먹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현지에서 이렇게 딱 300g 정량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대로 세팅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주자 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무게입니다. 자, 현재 시간 16분. 채팅창에서 우리 한희 승무원님, 용정 승무원님 화이팅이라는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두 분 다 지금 잘 드시고 맛있게 잘 드세요. 네, 음식이 역시 맛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드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승무원분들도 응원해 주시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수정합리하시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승부가 될지.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갈아서 소스를 다 사용한 일본식 전통 카레 있죠. 이제 슬슬 한희 승무원 약간 기력이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 괜찮다. 근데 승무원분들이 잘 드시네. 약간 어제 이자카야도 많이 드시더라고. 아, 저렇게까지 먹을 줄 몰랐는데. 자, 승무원분들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때는 네. 손을 들어주세요. 네. 쉬시고 드셔도 됩니다. 두 분 다 손을 들으셨을 때 마지막 의리 게임을 공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5분 정도 남았고요.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1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또 승무원분들이 대단한 게 여기 오시기 전에 밥을 드시고 오셨어요. 뭐 드시고 라면인가? 뭐 드시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라면을 먹고 왔는데도 그렇게 드시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스테이한 거 승무원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야식인 거 수정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아까보다 텐션은 조금 떨어졌는데 살짝. 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밥량이 현저히 줄어든 게 보입니다. 시간은 13분 36초 남았습니다. 네, 밥이 너무 많습니다. 쉑쉑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일본 현지인데 저희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20만원으로 1인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식 1인분. 이게 정식 1인분 양인데 오늘 요거 포함 3인분 양으로 넣다 뺐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작 없이 식사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정량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주방에서 주방 사장님께서 직접 그라미스를 다 재서 3인분 정량으로 소스도 정확하게 다 이렇게 담아주신 겁니다. 현재 시간 13분 남았고요. 아, 저 슬슬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의 은쟁반이 보이고 있어요.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진짜 이거 일본어로 표현하자면 진짜 레알 혼돈이 스고이. 인정? 네. 인정. 인정. 네, 여기는 일본 사가연입니다. 아, 거의 승무원분들 지치지 않고 계속. 아, 정말 대단합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절반이 흘렀는데 음식은 아직 승무원님 먹방 BJ로 갈아탑시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14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저기 승무원분들도 전문용으로 지지를 안 치시고. 아, 그렇죠. 네. 끝까지 랠리를 이어가고. 어제 또 이제 같이 술 마신 사이라 우리 서로 다 같이 귀가 넘어야 됐죠. 예, 저녁을 함께 먹어서 약간의 침묵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리를 지키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항공사가 의리가 있어요. TA항공이 의리가 있고 고객분들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승무원분들입니다. 진짜 고마워요. 네. 못 드실 것 같으면 천천히 드셔도 돼요. 지금 시간은 한 10분 더 남았으니까 천천히 드셔도 되고요. 생각보다 승무원분들 잘 드시죠, 여러분들. 우리 승무원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 옆에 승무원분들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놀랐어요. 승무원분들이 오시기 전에 라면을 드셨는데 뭐 이 정도 드시는 거면 정말 대단한 거죠. 로비에서 빵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주고 손님하고 저는 만났잖아요. 아, 만났어요. 네, 저는 안 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좀 솔직한 말로 너라면 좋겠지? 공깃밥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한 4공기 분량 정도 남았는데 이때부터가 진짜 힘듭니다. 시간은 9분 54초 남았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네 분 다 너무 잘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승무원분들은 힘드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국물 없이 물과 콜라를 제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승무원분들이 빨리 지지를 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랠리를 이어나가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아, 지금 야식이 형님 테이블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다 음식이 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6분 24초.
자, 5분 39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파이널 라운드 갑니다. 마지막 5분. 이게 텐션이 일정할 수가 없어요. 네. 저 양이 이게 진짜 공깃밥만 먹어도 다 못 먹을 양이에요. 그럼요. 저 4kg가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나. 이미 찢! 윗찐! 찢어진대요. 아, 야식 있는 상남자. 먹고 한 게 상남자. 진짜 대단하다. 진짜 내 앞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진짜 대단하다. 네, 진짜 여러분들 이걸 직접 보세요.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저는 타비지 분들이 이렇게 푸드파이트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오늘. 그리고 일반적인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푸파 음식이었는데, 와, 지금 엄청납니다. 와. 자, 소스는 다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소스는 다 안 드셔도 됩니다. 카레는 안 드셔도 됩니다. 야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맨박싱곡으로, 맨박싱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소스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소스까지 다 드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정님도 많이 드신 상태고. 네, 수정님도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진짜 이 정도 드시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벤져스. 남은 시간 1분 6초. 궁극파가 다 드셨습니다. 요거 한 번만 해집어만 주시겠습니까? 통화에 볼 수 있는 것도가 있고요. 자, 우리 수정님 테이블도 밥이 딱 한 공기 정도 분량. 네, 밥이 한 공기 분량 정도 남은 상태. 남은 시간은 44초. 근데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이 정도만 드셔도 좀 더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수정님하고 황희근님도 너무 잘 드시는데 시간이 모자란 거야. 내가 볼 때 이거 시간만 있으면 다 먹을 수가 있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또 이제 요 대회 전에 사전에 그 말씀 좀 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다 먹을 것인데. 아, 25분이 솔직히 좀 짧다, 양에 비해서. 자, 물 좀 추가해 주세요, 김비리.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카운터 외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대회가 준비됐습니다. 자, 포크와 숟가락 내려주시고. 아, 여러분들, 일단 박수, 우리 네 분에게 모두 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박수,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 수정님 테이블인데, 돈가스가 한두 개 정도. 아, 그리고 밥이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예,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너무 아쉽고.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여자분 두 분에서 이 정도 드신 거 엄청 잘 드신 거거든요. 야식이 형님 테이블 네, 보시면 거의 다 드셨어요. 그래도 요거는 완파하신 완파 진짜. 네, 레알 완파하셨습니다. 요거는 메뉴 완벽하게 시간 내에 야식팀이 성공 인정이죠, 여러분들. 자, 성공 인정이면 채팅창에 인정 한 번씩만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승무원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또 박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선은 물론 실패하셨지만은 이종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대단한 건데. 대단한 엄청난 양을 드신 우리 수정님. 우리 수정님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수정님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정님과 또 학창 팀이었던 우리 단인 승무원님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승자 야식이 형님이십니다. 박수 주세요. 아, 우리 저기 용경 승무원님도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대단하시나? 이 정도 먹을 줄 상상도 못했어. 네, 진짜. 여러분들 박수, 큰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소파 지금 한 번에 양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제가 봐도 그랬어요. 제일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아, 양이 진짜 이거 엄청 많아요. 저는 솔직히 초반부터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아, 그래도 끝까지 달려주셨네요. 네. 도중 포기 없이. 네, 네, 거의 3.5kg 정도 드셨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네, 우리 그냥 프로 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한희 승무원분은 어땠는지, 무슨 생각으로 버텼는지. 아, 우리 수정님한테 또 우승 안겨드리려고 열심히. 아, 훈훈해, 훈훈해. 의리를 또 지켜주시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쉽습니다, 약간. 울지 마요. 아, 두 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2위 하신, 최종 2위 하신,
수정님과 한희승무원 네, 한희승무원 분이셨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자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1등 하신 야시영님부터.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요. 수정님 진짜 열심히 들어왔는데 거기에 탄력 받아가지고 정말 네.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용경님 네네. 제가 먹는데 물을 계속 따라줘가지고 와 시야를 좀 들어갔어서 엄청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서포터를 잘해주셨죠.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네네 맞아요. 네. 너무 놀랐어요. 생각외로 많이 네. 어제 우리가 사전 이제 미팅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두 분이 지금 즉흥해서 해내신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야식님이 성공한 거에도 영경님의 큰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식님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최종 우승하신 야식님에게 또 큰 박수. 그리고 수고해 주신 영경님에게도 큰 박수. 영경 승무원님도 한번 드라마 한번 네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신 양식님이 1등을 해서 너무나 기쁘고요. 네. 이게 처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정도로 먹은 게 진짜 처음인데 이런 먹방을 하시고 네네. 이런 걸 주시는 거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거라는 걸 이번에 느껴가지고 긍정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 오늘 최종 우승자 야식님 자 오늘의 상품을 공개해 주세요. 오늘의 상품은 TA항공에서 제공하는 무료 항공권 가고 싶은 나라 상관없이 저희가 TA항공에서 제공하는 무료 항공권을 드립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얼마 상당인지 뭐 금액은 네, 또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야식님이 어디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좌우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식님 방송을 또 통해서 그리고 우리 수정님 방송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제가 너무 못생겼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식구입니다. 네. 오늘의 MC 맡은 수정님 가르신다. 얼굴 내리세요. 어디 가리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승무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승무원분들과 우리 BJ 야식님과 수정님. 우리가 TA항공사 먹방 배틀 트립, 기내식 먹방 배틀 트립으로 시작해서 맞습니다. 이곳 상하영까지 와서 네, 이렇게 최종 우승자까지 네, 이렇게 가리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또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방송 봐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오늘 업버튼 많이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승무원분들과 우리 수정님과 야식님 야식업 수정업 승무원업 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 선배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따로 뵙는 건가요? 한국에서 뒷풀이 한번 해야죠. 나중에 뒷풀이 네. 할 때 또 방송할 수 있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뒷풀이 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저희 마무리 인사하고 네 여기서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해주신 우리 승무원분들과 야식이님, 수정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안녕.